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해온 사찰림의 가치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계종 전문연구기관 사찰림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첫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1%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전법을 모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1%를 차지하며 국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찰림. 사찰림의 기능과 공익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어제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래 천년을 내다본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찰림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으로 산림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 사찰림연구소로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사찰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으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표이사 원명 스님과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찰림은 스님들의 수행처를 넘어 국민의 휴식처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찰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스님들은 사찰림이 갖고 있는 자원과 유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산감의 소임을 수행했고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부터 사찰림 보전과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과 공원 보호 협약을 체결해 훼손된 사찰림 복원과 힐링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찰림의 가치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우리나라 사찰림의 과거를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용우 국민대 명예교수는 사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찰이 한국 역사 문화 경관을 지키는 보루임을 인식하고 산림과 경관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환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은 생태적 압력과 관광객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현 사찰림의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관광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가 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전법 수행의 공간과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 공간으로 사찰림을 만들기 위해 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